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이요. 자, 문장 중에서 사용이 되겠죠. 예, 프렌즈에도 실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볼게요. 잡으시고요. 따라해볼게요. I'm sorry to do this to you. 아니, 한번 들어볼까요? I'm sorry to do. I'm sorry to. 어, 비슷한 소리 있죠? I'm sorry to. 아, 그렇죠. 소리로 이거 잡히죠. 또 들어가볼까요? I'm sorry to. I'm sorry to. I'm sorry to. 어, 이거 비슷한 소리가 있네. 이것도 가볼까요? Sorry to. Sorry to. Sorry to. Sorry. 어, 이것도 비슷하네요. So sorry to. So sorry to. So sorry to. So sorry. 자,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리듬 패턴이에요. 그래서 sorry to라는 게 그렇게 발음 안 되고 어떻게 sorry, 이제 sorry. 그럼 요걸 자체를요, 그 있는 것들 제가 편집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sorry 했을 때 느낌 있죠? 그 강아지들 모습을 막 봤을 때 sorry 했을 때 느낌.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동작으로 가는 거. 그래서 가볼게요. I'm sorry to do this to you. I'm sorry to do this. 자, 일단 소리 들어볼게요. I'm sorry to. 따라해볼게요. 시작. I'm sorry. 아, 자신감 있게 틀려도 돼요. 시작. I'm sorry. 한번 시작. I'm sorry.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리셔야지 밖에 가서 틀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틀리시면요 밖에 가서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시작. I'm sorry. 시작. 어, 저거 들린 대로 카피하면 되죠. 시작. I'm sorry. 그리고 키워드가 바로 다음 거예요. Do this to you again. 뭐요? Do this. 이걸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I'm sorry to do this. 자, 힘있게 시작. I'm sorry to do this. 그래서 뭐가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도착 지점 1위 가는 거예요. Do this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그렇죠? 어? 2 나왔어요. 봐보세요. 2 나오면 무조건 도착 지점이라고 그랬죠. 이동적으로 도착하는 거. Sorry 하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한테 도착 지점? 너한테. 너한테 내가 이런 거, 또다시 이런 거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봐봐요. 전치사로 보든 투부정사로 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 도대체 좀 하늘을 보고 이해해보는 거야. 예, 청취하면서 투부정사를 듣겠다? 어, 재밌는 사람이죠. 예, 뭐 그 영어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봐보세요. 네이티브들은 그냥 막 쏘았는데요.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볼게요. I'm sorry to do this. 자, 시작. I'm sorry to do this. 목소리 크게 시작. I'm sorry to do this. 그다음에 뭐야? Do again. Do again.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음 I'm sorry to bother you, but I'm sorry.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볼게요.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I'm sorry to. I'm sorry to. 자, 그다음에 키워드 들어볼게요. Sorry로 다음에 어떤 동작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I'm sorry to bother you.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맞았잖아요. 크게 bother 시작. Bother you. 그렇죠. 잘 들었어요. I'm sorry to bother you. 자, 자신감 있게 크게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목소리 크게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한 번 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좋습니다. 그래서 bother you. bother는 어떤 느낌이에요? 옆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 있어요. 예, 귀찮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뭐라 시작. Bother 시작. Bother. 따라해볼게요. 그래서 I'm sorry. 자,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bother you.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잡으셨는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클립을 보여드릴 건데 클립을 보시면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자,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동네 이웃한테 그래서 사과하러 왔는데 사과하면 보통 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 안 받아주네요. 잘 들으시면서 상황 들으면서 쏘리로가 딱 나오면요. 그걸 딱 캐치하고 미안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쏘리한 느낌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뭐였죠? bother 있었죠. 이런 것처럼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아 이게 쏘리하구나 라는 느낌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문법은 일단 뒤로 빼놓고 이거부터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법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갑니다. 하이, you might not remember us, but we are the girls that fogged you. We're really sorry we fogged you. Yeah. Okay. Hi, just so you know, we didn't mean to fog you. We actually thought you were like a yeti or something. Okay. Hi. Sorry to bother you, but I don't think that we can accept your acceptance of our apology. It just doesn't really seem like you mean it. Yeah. Okay. Wow. That guy is so rude. Really? What is with that guy? I mean, you'd forgive me if I fogged you. Well, you did a little bit. Oh my God, honey, I'm so sorry. I totally forgive you. Yeah, I've never asked a guy out before. 자기들끼리 용서해주고 막 이러고 있네요. 자, 들으셨어요?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 틀려도 되니까 크게 얘기해보세요. 시작! 어우, 더 못 들었나 봐요. 그쵸? 자, 큰일 났네. 자, 그럼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요. 잘 들어볼게요. Sorry to bother you. Sorry to bother you. 아시겠죠? 시작! Sorry to bother you. 이 소리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소리 잡는 소리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실전입니다. 예, 실전.
실전이 너무 어려워요. 전 쉬운 것부터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쉬운 거가 어떤 게 쉬운 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진짜 막 이렇게 초등생 수준의 영어를 갖다 놓고 또 한국인이 읽어주는 영어를 가지고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믿어보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딱 보면 알죠, 나중에. 아는데 실전에서 못 듣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힘들더라도요. 실전 콘텐츠 갖고 그 대신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드릴게요. 가볼게요. Sorry to bother you. 자, 목소리 크게 시작. Sorry to bother you. 목소리 크게 시작. Sorry to bother you.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출발합니다. So sorry to bother you at home. 어, 그렇죠. 자, 여기인데 요거를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짝만 보고 가볼까요? 자, 보시면요. 얘가요, 그 데이트를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한테. 좋은 남자가 생겼는데, 데이트를 못 해요.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트만 맨날 신청받다가.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니까 얘가 데이트 신청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볼게요. Yeah, but I've never asked a guy out before. You've never asked a guy out? No, have you? Thousands of times! That doesn't make me sound too good, does it? I don't even know how I would go about it. Oh, well, what I do is I look a woman up and down and I say, hey, how you doing? Oh, please. Hey, how you doing? You know what? I'm gonna do that. I'm gonna call him up and I'm gonna ask him out. I can do that. Ask him out. How you doing? Hi, Joshua. It's Rachel Green from Bloomingdale's. Yeah, I was just wondering if you, left your wallet at the store today? Oh, well, we found a wallet and we... The license. Well, that is a good idea. Well, let's see. Yeah, this license belongs to a Mr. Phoebes. And yeah. So okay. So sorry to bother you at home. I'll see you tomorrow. Bye. You've done that 1,000 times. I've never done that. 네, 좋습니다. 저까지 살짝 봤는데요. 네, 잠깐만요. 다시 돌아서 이거 보시면 들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조금 잡으셨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sorry to bother you. So sorry to bother you. 자, 시작. So sorry to bother you at home. 뭐라고요? I'll see you. 자, 보시면 home 이렇게 갔는데요. S 이미지 한번 봐볼게요. S는요, 콕 집어서 점이에요. 이런 점, 콕 집어서 이 점. 이 부분 시작. At, 시작. At. 그래서 거기 콕 집어서 어디야? At home 하면 콕 집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네. 가볼게요. So sorry to bother you. 자, 시작. So sorry to bother you. 목소리 크게 시작. So sorry to bother you. 네, 좋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처음이라 여러분들 처음이라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적응해 가시면 됩니다.